감독까지 되고 얘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치듯이 치고 와서 채점하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수업하고 나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직 시험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 여러분들 숙제를 안 해봤으니까 71부터 71부터는 하여튼 거기 71부터 73까지인가 거기 문제 있지 뭐 해오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다른 거 하나 더 줬죠. 따로 워크북이라고 워크북이라고 있었습니다. 워크북도 좀 나갔기 때문에 풀이하였습니까? 워크북? 워크북 풀이했습니까? 응? 워크북 풀이해왔냐고? 어디까지? 윌까지 했어? 윌까지 하면 안 되잖아. 니들 우리가 어디까지 벌써 풀었었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여성분들 풀었다. 그러니까 여기 했었어요. 여성분들 풀었다. 여기 세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했었어요. 얘는 수업 안 나왔다. 문제 풀이하고 뒤에 엑서사이즈 문제 풀고 나는 그다음에 자동으로 복습하면서 이거 풀란 말이야. 너 안 했어? 뒤진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메이하고 마이트. 메이 또는 메이 해브 PP를 이용해서 완성해라. 완성시켜 보세요. 오케이. 먼저 지훈이가 완성시켜 볼까? 1번은 테리가 말하기를 트레버? Why is Trevor not coming out tonight? 그랬더니 He may be feeling ill일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은 수민이 가면 되겠네. 수가 말하기를 Claire? Why is Claire so gloomy? 그랬더니 She may have had an argument with her boyfriend again.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3번. 지훈이가 완성시키면 되겠네. 마이크가 말하길. Why is her late again? 그랬더니 네가 대답하기를. He may have missed his train. 해야 될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수민이가 채점. 다 똑같다. 다 맞았을 것 같다. 오케이, 다 맞았죠. 자,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테리가 1번 문제 먼저 보면 테리가 Why is Trevor not coming out tonight? 그래서 무슨 시제에 누가 왜뭘 하지 않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제에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미래라고 볼수 있는 거죠. Tonight부터 쓰니까. 그러니까 트레버는 왜 오늘 밤에 나오지 않는 거냐라고 묻는 거죠. 나오지 않을 계획이냐 또는 왜 나오지 않는 거냐라고 현재 또는 미래 시제로 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오늘 밤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네가 대답하기를 He may be feeling ill 했습니다. 그럼 He may be feeling ill의 뜻이 뭐예요? 그가 언제 어떨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가 현재 아플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에서 may 또는 may have pp. 자, may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하고 may have pp의 차이점은 may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죠.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추측이고요. may have pp는 과거에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그러니까 테리가 묻기를 트레버가 오늘 밤에 왜안 나오냐고 안 나올 계획이냐고 물었으니까 지금 아플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인 거지. May have been feeling ill 이런 식으로 과거에 아팠었을지도 모른다는 어색한 대답이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수가 Why is Claire so gloomy?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일 무슨 시제에 어떤 일이라고 물었습니까? 클레어가 현재 시제에 왜 그렇게 gloomy의 뜻은 그렇죠. 우울한이죠. 같은 말은 depressed라든지 blue가 있다. 블루 이상하게 썼네. 블루라든지 또는 depressed 이런 말들이 있죠. 오, depressed도 이제 안 해요. 단어 열심히 공부하는 티가 나네.
depressed 또는 blue, gloomy, 좀 우울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클레어가 현재 왜 그렇게 우울해하냐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것도 쭉 보니까 뭐 have an argument가 뭐하다. 그러니까 그녀가 뭐 남자친구랑 다시 한번 더 말다툼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니까 언제 했을 수도 있겠답니까? 그렇죠. 과거에 싸워서 지금 우울할 수 있겠다. 이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은 may have PP에서 she may have had an argument with her boyfriend again이 어울리는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할이 현재 왜 지각하냐라고 묻는 거죠. 할이 현재 왜 늦는 거지? 또할왜또 현재 지각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miss his train 기차를 놓쳤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가 언제 기차를 놓쳤을 수도 있겠답니까? 그렇죠. 과거에 놓쳐서 지금 지각할 수 있겠다가 어울리는 대답이니까 he may have missed his train이 어울리겠네요. 오케이, 잘 구분하셨고요. 다음 C. 보기에 주어진 말과 may well 또는 may as well을 이용해서 빈칸을 완성하라. 그럼 may하고 may as well의 차이점. may well은 뭔 뜻이었더라? 이거 고등학교 문법으로 새로 배운 거였죠. may well의 뜻은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였죠. 뭐뭐 하는 것이 당연. may as well은 그렇죠. 뭐뭐 하는 게더 낫겠다. 근데 뭐뭐 하는 게더 낫겠다는 표현은 had better 하고 해석은 비슷해 보이는데 had better와의 차이점은 뭐였더라? 그렇죠. had better는 윗사람한테 못 쓴다 했고 may as well은 뭐가 없을 때 no options였죠. 그렇죠. 선택사항이 없을 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차라리 뭐뭐 하겠다. 너랑 사귀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겠다. 이런 게 may as well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다시 한번 더 재생님들 하시고요. 그러면 1, 2, 3, 4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민이 with we may as well take a bus를 선택하셨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지우디 하면 되겠네. It's just nice day and we have plenty of time. We may as well walk. 오케이, 계속 3번. And may well be annoyed를 선택하셨다. 오케이, 계속해서. Look at those clouds. It may well rain soon일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지훈이가 채점해 볼까? 니 거랑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다 맞았네요. 오케이, 왜다 맞았는지 보겠습니다. With this traffic, a taxi would be no quicker. 여기까지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통 상황에서 이런 뜻입니다. With this traffic, 이러한 교통 상황에서라면 a taxi would be no quicker. 택시가 전혀 더 빠르지 않겠다. 이 우드는 추측의 우드죠. 그러니까 전혀 미래의 추측이죠. 이러한 교통 상황이라면 이 우드는 미래의 추측이었고요. A taxi would be no quicker. 전혀 더 빠를 리가 없어. 더 빠르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we may as well 뭐뭐 하는 게 we may as well take a bus의 뜻이 해석이 우리는 버스를 타는 게더 낫겠다. 어떤 선택 사항보다는 택시 타는 선택 사항보다는 버스 타는 선택을 하겠다. 두 가지 다른 옵션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버스를 타. 그래서 may as well 뭐뭐 하는 편에 나왔겠다고요. 그다음에 2번 It's a nice day. 뭐 날씨 좋다는 얘기 같고요. And we have plenty of time. Plenty of time이 뭡니까? 그렇죠. Plenty of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much죠. 그래서 우리 시간 많단 얘기죠.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우리 시간도 많아. 그러면 we may as well walk. 우리는 걷는 편이 더 낫겠다. 그러니까 어디 가는데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 탈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라리 걷는 선택을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선택하는 게 낫냐? 날씨도 좋고 시간도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3번 Linda took Dan's jacket again. 린다가 다시 한번더 댄의 재킷을 언제 가져왔을까? 뭐 하여튼 시제는 과거에 가져가긴 했으나 별 관계는 없지만, 그러니까 린다가 댄의 재킷을 또 가져왔어요. 그러면 Dan may well be annoyed의 해석이 뭐예요? 댄이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 이 말이고.
그렇죠. 짜증 내는 것도 당연히 annoyed 하면 짜증 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돼. May well 동사 원형은 나 상대방이 그런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된다.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고요. Look at those dark clouds. 그렇죠? 먹구름들을 보라고 한 거죠. 먹구름들 봐라. It may well rain soon. 그래서 뭐를 근거 이게 이 부분이 요 이제 may well을 쓸때 뭐가 존재한다라고 했냐면 may well을 쓸때 뭐가 존재한다 그런 말을 하는 그렇죠. 근거가 존재한다 했죠. 그러니까 댄이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한 건 이런 근거. 린다가 또 가져갔어. 그다음에 비가 곧 내리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얘기한 이유 근거가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죠. May well을 쓸 때는 어떤 그 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상대방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베이스, 파운데이션, 근거 같은 것들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다음 D,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보기. 그래서 1번, 뭐 이번에 수민이가 먼저 해볼까요? Since? might not leave. Okay, since we have already seen this, we might not leave. Okay, 그래서 2번. May be able to meet you. May be able to 없는데. 아, 그럼. I may be able to meet you today. 계속해서. I have some free time. 오케이, 그래서 3번. So I may not be able to go to school today. 오케이, 그래서 지훈이 채점. 1번에 나는 2번 했다. 다른 건다 똑같고.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민이 채점. 2번 뭐? 아, 1번에 2번 갔다고? 1번에 2번 갔다? 다시 바꾼다? 오케이, 다른 건 이상 없고?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Since we have already seen this. 일단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죠. Since는 because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것을 봤기 때문에 라는 얘기죠. 그러면 we might as well leave가 답이겠죠.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We might as well leave. 그렇죠. 우리는 떠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 뭐할때뭐 구경하러 온거 같아. 어디 관광지 같은데 구경하러 왔는데 아 이거 전번에 봤던 거잖아. 이제 뭐 그러니까 보는 선택과 leave하는 선택 중에서 leave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may as well이나 might as well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자, 나머지는 왜 어색한지 보겠습니다. Cannot have left는 뭔 뜻이에요? We cannot have left. 오케이, okay. We cannot have left의 뜻은 떠날 수가 없었다가 아니고요. Couldn't leave죠. 떠날 수 없었다는. 떠났었을 리가 없다죠, 이건. 과거에 떠났었을 리, 이거는 cannot have PP 하면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부정적 확실한 추측인 거죠. 뭐 했었을 리가 없다는 거니까. 우리는 떠났었을 리가 없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완전 어색하죠. 그 다음에 we may have left는 하면 뭔 뜻이 되니까 어색합니까? We may have left는 그러니까 언제 뭐 했었을지도 모른다죠. 이거는 우리는 과거에 떠났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이상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might not leave는 그게 무슨 소린데? 그렇죠. 현재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현재 또안 떠날 수도 있어. 이 뜻이고. 그러니까 또 어색하죠. 그다음 we leave는 뭐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leave 하는 게딴데 가자. 여기 말고 여기 떠나서 딴데 가는 선택을 하는 편이 더 낫겠다니까 might as well leave, may as well leave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may be able to meet you today. I have some free time later.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일단 I may be able to meet you today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maybe able to는 추측이자 능력인 거죠. 아무래도 오늘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렇게 있고, I have some free time later가 뭔 소리예요? 나중에 시간 있다 그랬죠. 왜 나중에 시간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오늘 못 만나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답일 리가 없죠. 5번이다. I might not be able to meet you today다. 그렇죠. 5번이죠. 5번. 됐습니까? 내가 너를 오늘 못 만날지도 모르겠어.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I might not be able to meet you today. 오늘은 못 만날 수, 그러니까 여기에 might는 추측인 거고, 그다음 be able to 붙여서 그런 능력이 없을 것만 같다. 현재 또는 미래 이 뜻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과거 시제로 과거에 뭐뭐 했었을 수도 있다는 안 되는 거죠. 일단 현재 또는 뭐 미래에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이 되려면 have pp 답이 있는 거 아니고, 난 may as well처럼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예를 집어넣어도 이상하죠. 예를 집어넣으면 I may as well be able to meet you today의 뜻은 나는 뭐 차라리 너를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이 더 낫겠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 완전 어색하잖아, 이것도.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나중에 시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중에, 여기에 부정적 의미가 되는 not이 들어있는 게 답이 될 테니까, 나머지 애들은 일단 다 답이 안 됩니다. not이 들어있는 거는 cannot하고 might not 둘밖에 없는데, I cannot be able to meet you. 일단 여기에 be able to 있는데, 여기 can을 또 씁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못 만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I might not be able to meet you today가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m feeling sick, so 어쩌고저쩌고 able to. 그래서 내가 언제 아프답니까? 그래서 현재 아프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 오는 말은 나는 오늘 학교에 못 갈지도 모르겠다. 이게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뭐가 답이겠다? I may not be able to. 이번에는 맞죠. 그렇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이 모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지훈이는 어떻게 하면 될것 같니? She might not have known about this meeting 하면 될것 같다. 그 다음에 수민이, 그가 두개 이상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He may well speak more than two languages 하면 될것 같고, 그럼 지금 생각할 때 3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He may as well give it to her 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수민이 채점, 지훈이 채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그녀가 언제 모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과거 추측이죠. 이거 과거 추측. 과거에 불확실한 추측이기 때문에 might not have pp인데 not을 넣어서 might not have pp 또는 may not have pp 하면 되겠고요. might 대신에 may를 쓸 수도 있는데 might를 쓰라고 했으니까 may나 might 둘다 가능하고, 난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 사실은 여기에 뭐가 제시되는 게 앞이나 뒤에 뭐가 제시되는 게 좋겠다 이런 말,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제시되는 게 원래는 맞겠고, 어쨌든 뭐뭐 하는 거 당연하다는 may well이었고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may as well이었죠. If no one else wants it, we may as well give it to her. 그녀에게 주는 편이 낫겠어. 오케이, 계속해서 유닛 11이었습니다. 다 풀이했나요? 유닛도 오케이, 그러면 체크아웃 가보겠습니다. 일단 수민이부터 가볼까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Paris? 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When I was a child, I would climb the mountain. 마운틴은 아닌 것 같고 트리인 것 같고, 여기서 3번 I promised that I would visit her the next day. 하면 될것 같다. 4번 Okay, the plant will die without water. 이거 같다. 소번. I would allow you to do this. 오케이. Okay.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채점해 줘야죠.
6번은 아니고 아, 5번까지 5번에 5번이요? 아 원투일 것 같다 지금 생각하고 오케이 또 수빈이 채점 원투 같아? 바꿉니까 또?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글씨가 잘안 보이니까 자, 첫 번째 문장.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in Paris? How long shall you be staying in Paris?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얼마나 오래 파리에 머무를 계획입니까?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will you be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 시제를 물어보는 거죠. 미래 시제에서 1번의 will은 미래 시제일 때 쓰는 그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미래 용도. 그 다음에 이번에 When I was child, I would climb the tree on that hill. 그래서 이 우드를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 그렇죠. 과거 습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힌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내가 어린이였을 때 나는 저 언덕 위에 있는 나무를 기어 오르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climb이 동작 동사인지 상태 동사인지 따져보는 거죠. climb은 I am climbing 할 수. 그렇죠. 진행형 가능하면 동작 동사죠. 그러니까 would, used to 뭐둘다 되죠. 그 다음에 3번 I promised that I would visit her the next day. 그래서 이 would의 용도는 뭡니까? 이 would의 용도는 뭐다? 그렇죠. 이건 시제에 일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약속했었다? 과거에 약속한 거죠. 내가 그녀를 그 다음 날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럼 내가 그, 이 말을 하던 당시에 내가 직접 했던 말은 뭐야? I said, 쌍따옴표, I will visit you tomorrow. 이랬겠죠. 그래서 이거 뭐할때 배웠던 거죠? 이거 화법 전환할 때 배웠던 거죠. 이 부분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I will visit you tomorrow. 내일 당신을 방문할게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will이었는데 이게 간접화법으로 바뀌면서 will이 would로 바뀌는 시제에 일치인 거죠, 이건.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The plant shall die without water. 이러면 뭐 뜻입니까? The plant shall die. 예, 시끄럽고요. The plant shall die 하면 shall이면 shall을 넣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죽어야만 한다가 되는 거죠. 죽어야만. 쉘을 넣으면 그 식물은 물 없이 죽어야만 한다. 이기 때문에 완전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will을 넣어서 죽을 것이다. 이러한 will을 보고 추측이라고 얘기하죠. 미래 추측. 죽을 겁니다. 아니면 뭐 future fact라고 볼 수도 있고요. 미래. 그러니까 1번하고 4번하고 뭐, 뭐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 어쨌든 미래 시제라는 건 공통적이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답이 want죠, want. I won't allow you to do this again. 왜 would가 아니고 want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전체 뜻은 나는 네가 이런 일을 다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고집, 완고함을 말하는 사람의 이걸 영어로 stubbornness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집을 표현할 때안할 테다 할 테다 할때 will이라든지 will not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고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I won't allow you to do this. 나는 이것을 다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고집의 표현입니다. 오케이, L 가겠습니다. will이나 shall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으면 되겠다. 한 명이 모니카. 아, 뭐, 등장인물이 너무 많네요. 한 두씩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니카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을까? What will we do today? 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We ice to go out somewhere, but sunny and warm today. 그랬더니, 로스가? Shall we just stay at home and watch an Netflix game? 계속 얘기하네요. 그 Look at the clouds.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하늘을 보고 있는
It will be fun. 그랬더니 조이가 How much do you I have just run out of money. 그랬다. 그랬더니 챈들러가 I will pay for you as usual. 한번 봤다. 그랬더니 I will leave Rose at home to watch TV alone. 그랬더니 로스가 No, eat every once unless I will eat too. 오케이. 그래서 각자 채점해 봅니다. 자기가 했는 것 같은지. 그래서 수민이 생각할 때 뭐 어떤 거 고쳐야 될 부분이 있나요? 뭐, 마찬가지? 아, 예. 예, 들어주세요. 참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주말에도 게임해? 형님 이제 막 공부를 뭐 다른 거 뭐 하는 거 지금 나중에 정확하게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딱 아주 확실한 몇 명은 확실하게 많이 확실하게 제가 이 아이들 준비해볼게요. 네. 네. 아 네네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거하고 똑같은가요? 네. 네. 아니요, 저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느 거? 저 모니카. 모니카. 쉘일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니카가 오늘 뭐 할래 이런 거죠. 그렇죠? 오늘 뭐 할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뭐 할 계획, 우리가 이미 세운 계획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까? 의향.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share이죠. What? 그렇죠? What shall we do today? 됐습니까? 오늘 뭐 할까라고 상대방의 intention을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Rachel이 It would be nice to go out somewhere. 여기에 would는 뭐겠어요? 뭐 하는 would일까요? future prediction이죠. 미래 추측이죠. 미래.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may나 might로 바꿔 쓸 수 있는 우드인 거죠. It would be nice to go somewhere. 어디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다음에 the weather forecast says. weather forecast는 일기예보죠. 일기예보에서 말하기를.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날씨가 뭐 화창하고 그 다음에 뭐 따뜻하다는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뭐라 해야 되겠다? prediction이라 해야 되죠. future prediction. 그러면 shall은 그걸 할 수가 없죠. 미래의 예측이니까 will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는 shall하고 will 중에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고 좀 확신이 적다면 뭐 may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만 일기 예보를 본 거니까 그럴 것이다. 오늘 날씨가 따뜻할 것이다 할 때 will을 쓰는 게 맞죠. 자 그런 다음에 로스가 얘기하기를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뭐 그냥 집에서 뭐 NBA는 뭐 미국 농구죠. 뭐 집에서 그냥 미국 농구나 봐야 되는 걸 볼래? 라고 하는 거죠. 볼래. 그러니까 우리 뭐뭐 할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그겁니다. 우리 뭐뭐 할래니까 shall we just shall we? Shall we just stay at home and watch an NBA game? 이럴래? 라고 상대방들에게 한 번 더 제안을 한 거죠.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제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probably the forecast will be wrong again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로스는 이제 일기예보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일기예보가 또 틀릴 것 같아. 이 쉘을 넣으면 틀려야만 한다 이런 의미니까 영 어색하죠. will be 또는 뭐 여기에 로스의 이거 추측인데 may나 might도 가능한 자리죠. may be wrong again, might be wrong again, will be wrong again. 근데 좀 더 확신이 있는 거죠. 좀 더 틀릴 거라고 좀 더 확신이 높은 메이나 마이트보다는 틀릴 거야. Look at the clouds.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말을 하는 뭐가 제시되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근거가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를 좀 더 확신한다면 여기에 will 말고 쓸 수 있는 건 방금 전에 비슷한 거 풀어봤던 그렇죠. May well도 가능한 거죠. May well. 뭐 비가 오는 또 틀리는 것도 당연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may나 might나 will이나 또는 이러한 근거까지 했으니까 may well이나 뭐 또는 뭐 must를 좀 더 확신이 높으면 must라든지 뭐 should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should가 아니고 여기는 shall을 고르라 했으니까 shall은 여기 못 들어가죠. should는 가능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뭐 피비가 얘기하기를 come on Ross 왜 이래 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집에서 뭐, 왜 이래 로스야 what about going to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놀이공원 가는 게 어떻겠니. 그러고 나서 it shall be fun은 영 어색하죠. it will be fun 재미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이가 hey I mean
이봐, 나도 끼겠어, 이 말이죠. 나도 끼겠어. 그 다음에, 얼마나 들 것 같냐라고 했으니까, how much will it cost 하면 되겠죠. 얼마나 들어야만 하니가 아니니까, 얼마나 들 것 같니니까, how much will it cost. I've just run out of money. run out of money가 뭐예요? 그래서 돈을 다 쓰다 이 뜻이죠. 돈이 다 되어 가다 이 말이죠. 나는 돈을 거의 다 써버렸어 이 말을 하고 있죠. 챈들러가 don't worry buddy, 뭐 buddy는 뭐 친구라는 의미의 친한 사이에 부르는 표현이죠. 걱정하지 마 이 친구야. 그래서 I shall, 만약에 여기에 shall을 넣는다면 뭔 뜻이죠? I shall, shall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I shall pay for you as usual. 이러면 이거는 뭐 지급을 해야만 한다는데 쉘을 넣으면 어떤 의미였냐면은 내가 그런 의견,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you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어. You shall be refunded 뭐 이런 표현을 이상했었네. You shall 뭐 get the money back 이런 거 맞죠. You shall get the money back. 자, you shall get the money back은 어떤 느낌이었냐? 뜻은 너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 돼 이 뜻인데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겠다 할 때 shall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근데 여기는 일단 you도 아니니까 I will pay for you as usual. 내가 as usual의 뜻은 평상시처럼이죠. 평상시처럼 내가 평상시처럼 널 위해 돈을 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I will pay for you as usual. 내가 해줄게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will은 offer라고 볼 수 있습니다. offer하는 will인 거죠. 이 will은 offer의 will이다. I will help you 할 때 그 will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레이 says so then. 좋아, 그렇다면 이 뜻이죠. 좋아, 그렇다면 shall we leave Ross at home to watch TV alone?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냐 이 뜻이니까 will we가 아니고 shall we죠. shall we,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걸까 라는 표현이니까 shall we leave Ross at home, 우리가 로스를 집에 냅두고 TV를 혼자 보는 게 냅둬야 될까? 그랬더니 로스가 아니 싫다, if everyone's going, 만약 모두가 갈 계획이라면 I guess I will go too, 나도 갈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하나 빼고 잘들 하셨네요. 오케이, 지금 다 잘했고. 그 다음 B. Shall I will, would를 이용해서 이번엔 빈칸 완성하기 1, 2, 3, 4입니다. 그래서 1번 수민 해볼까? 오케이, okay, shall I meet you as soon as you finish work?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I will stop eating candy from next week. I will stop eating candy from next week. 오케이, okay, 계속해서 한번 open drink a glass of whiskey after dinner. 해야 될 것 같다. 한번 you will get back if you eat a lot. You get fat if you eat a lot of sweets. Okay, so 수민이 최종 똑같습니까? 응. 또 지훈이 최종. Okay, 보겠습니다. Shall I meet you as soon as you finish work? 자, 이런 shall을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그 상대방의 의향이죠. 이거 상대방의 의향, 그렇죠? 상대방의 의도나 의향을 파악할 때, 자, 해석은 제가 당신을 봐야 할까요 이 말이죠. 제가 당신을 봐야 할까요, 뭐 뜻입니까? 일을 끝내자마자, 그러니까 당신이 일 끝내자마자 제가 당신 만나러 가야 됩니까 라고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거니까 shall I meet you죠. 그 다음에 I will stop eating candy from next week.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의지죠. 난 다음 주부터 사탕 먹는 걸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담배 끊겠습니다. 의지죠. 그 다음에 he would often drink a glass of whiskey after dinner. 이런 would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과거 습관인 거죠. 이거 과거 습관. 학원에 썼다 이 말이죠. 여기에 힌트는 often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주 그러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런 자주 위스키 한 잔씩 저녁 먹고 나서 먹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you will get fat if you eat a lot of sweets. 이런 위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런 위를 보고 prediction, 그렇죠? 예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문법은 얘를 보고 가정법이란다, 조건문이란다, 조건문인 거죠. 만약 네가 많은 단 것을 먹는다면 뚱뚱하게 될 거야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상의 위력이죠. 오케이, 조동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뉘앙스, 아주 미세한 의미의 차이들을 파악하는 것이 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틀린 곳이 없으면 동그라미 하라. 1, 2, 3, 4, 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민이부터 가볼까? 네. 이벤트컴 해야 될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훈. 이제 돈. 오케이, 계속해서 수민. 원 언더스탠드. 오케이, 계속해서 4번. Will you come with me?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틀린 곳 없다. 보겠습니다. 오케이, they told me that they probably 채점 해볼까요? 참. 그래서 지훈이 채점. 맞는 것 같다. 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좀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게 있는데. 저게 맞는 것 같다. 다른 게 뭔데? 5번에. 위를 놓쳐야 될것 같다. 또. 수민이. 똑같아. 보겠습니다. They told me that they probably wouldn't come을 고쳐야 된다. 오케이, 이거 고쳐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왜 고쳐야 된다면 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제 일치인 거죠 이거. 맞습니까? 이거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they told me, 아 we죠 we probably want to come인데 그걸 간접합법으로 바꾸니까 we가 they로 바뀌고, 그다음에 want는 wouldn't가 돼야 돼서 시제의 일치죠. 시제 일치를 위해서 고쳐야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2번 I'm tired tonight. 자, shall로 고쳐야 된다면 왜 shall로 고쳐야 되는 거죠? 권유다. 의향을 묻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죠. Shall we just stay at home? 그러니까 뭐 오늘 원래는 약속이 있었나 봐요. 약속이 있어서 나가기로 했는데 아 근데 피곤해. 그냥 집에 있을래라고 청유, 권유라고 해야죠. 청유하고 권유하는 표현이니까 Will we just stay at home이 아니고 Shall we just stay at home? 그럴래요?라는 청유와 권유의 의미니까 고쳐야 되겠고요. It's no use talking to Jimmy. 자, 이 수거도 중요하고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It's no use doing. It's no use doing의 뜻은 뭐뭐 하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It's no use doing. 뭐 속담에도 하나 나오죠. It'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이러면서.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속담이죠. It's no use crying.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은 이제 It's no use talking to Jimmy니까 지미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소용없다? 현재 소용없다면 지미 그 새끼 누가 말 더럽게 안 들어쳐먹어 이 말이죠. 지미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럼 여기에 오는 것은 무슨 뜻이었다? 그는 이해하지.
그렇죠. 그거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표현은 뭡니까? 미래의 추측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추측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wouldn't. 그럼 wouldn't 대신 쓸 수 있는 건? 네. may not이나 might not 이런 건 되겠죠. 이해하지 못할 거야. 미래의 추측입니다. want로는 미래 추측이 안 되죠. 그건 고집이죠, 고집. 이해 안 하려고 할 거야. 이게 이거 이해 안 하려고 할 거야가 아니고 이해를 못할 거야 아마. 아마라는 말, probably라든지 여기에 뭘 넣어도 분위기가 사느냐, probably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도 분위기가 살죠. 그러니까 he wouldn't, he may not, he might not understand. 여튼 미래의 추측이니까 want로 바꿔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will you come with me 이렇게 고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will you come with me로 고쳐야 된다면 왜 will you come with me로 고쳐야 되죠? shall you come with me라는 표현 본 적도 없죠. 그렇죠? shall I면 또 몰라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갈 거냐 라고 상대방의 어떤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주어가 you일 때는 shall이 아니고 will을 써야 되겠죠. 너 나랑 같이 갈 거니? 라고 물어볼 때 주어가 유일 때는 will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일단 뭐 조금 단어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게 보이는데 natural rubber가 뭐예요? natural rubber 천연 고무입니다. 천연 고무 rubber가 고무죠. 고무 그러면 지금 있는 녀석을 해석해보면 천연 고무는 늘어나야 쉽게 늘어나야만 한다 이런 얘기네요. 천연 고무는 쉽게 늘어나야만 한다. 뭐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when하고 pulled 사이에 생겼단 말은 when it is가 생겼죠. when it is pulled. 그것이 뭐 되어졌을 때? 당겨졌을 때. 그러니까 틀렸죠 지금. 그렇죠. shall이 아니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will 해야 되는 거예요. will. 됐습니까? 그리고 이 will의 해석은 뭐뭐 하기 마련이다 이 뜻이죠. 뭐뭐 하기 마련이지.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 will인 거죠. 뭐뭐 하기 마련이지. 천연 고무는 당겨지면 쉽게 늘어 stretch 뭐하더? 늘어나죠. 쉽게 늘어나기 마련이지. 됐습니까? 헤이, 명인이한테 올맞어? 네? 어? 소통이 하는 거 얼마였어? 아니 원래 좀 어? 그런 게 있어. 원래 그런 게 있어? 그럼 뭔데 그게? 버릇입니까? 되게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 다음 D 알맞은 말 고르기입니다. 알맞은 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부터 해볼까요? I want to meet him. I want to meet him again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수민이 헷갈리는데 어, 뭐랑 뭐가 헷갈려? 2번 아니면 5번이다. 둘 중에 하나 헷갈리더라. 또? 응, 이건 지훈입니다. 다 맞는 것 같다. 이건 2번? 다음 보겠습니다. I'm really angry with Ken. 내가 Ken한테 언제 화가 났대요? 그렇죠. 현재 화가 났죠. 그럼 여기에 나는 그를 다시는 안 만날 테다 라는 뭐가 나타납니까? 고집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I want meet him again 이겠죠. 4번이 맞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finish the job now. 지금 그 일을 끝내자 이러고 있죠? 지금 그 일을 끝내자. 그럼 여기에 무슨 뜻이 해야 되겠다?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죠. 그렇죠? 예상이죠. 예상.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다? It won't take long. 그렇습니까? 자, shall 같은 경우에는 shall은 주로 사람하고 주로 쓰입니다. 사람이 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과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사람 주어인 경우에 주어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사람 주어가 아니죠. Isn't finishing the job 대신 왔죠. Finishing the job won't take long. 오래 안 걸릴 거야 라고 예측하고 prediction 하고 있죠. 그 다음에 It's Mike's birthday tomorrow. 내일 마이크의 생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할래요 하니까 얘는 뭐 Shall we have a surprise party for him? 그를 위해서 깜짝 파티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Shall이 맞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언제쯤 다시 전화드릴까요? 를 만들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민 생각할 때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en will I call back? 할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After lunch, I think they have tea with the Kevin. Tea with Kevin이 할 것 같다. 그럼 수민 We will do our best to win this game. 그래서 채점 우리가 우리 쉘일 것 같다. 딴 건 너무 좋고 수미 생각엔 어? 1번에 뭐? 어, 그건 알고 있고 어, 그거 미리 것 같다, 확실히. 그니까? 아, 미리 좀 더, 난 다른 쓴 것 같다. 나머지는? 나머지. 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다시 전화드릴까요? 라는 것은 뭘 묻는 거야? 그렇죠. 상대방의 의향을 묻고 있는 거죠. 언제 전화드리면 제가, 뭐, 제가 언, 그니까, 제가 언제 다시 전화를 드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그니까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그쵸? When shall I call back? When shall I call ba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많이 했던 그거죠. 그쵸?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After lunch, I used to have tea with Kevin. I would have tea with Kevin. 그 다음에 이거는 선, 서의 느낌이죠. 그쵸? Promise의 느낌이니까 We'll do our best가 맞는 거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을 아껴 쓸 겁니다. 우리는 경기에 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의지죠, 의지.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 must 하고, have to 하고, should 하고, ought to. 했습니까? 네. 1, 2, 3, 4, 5. 풀이해 봅니다. 1번. 지훈이부터 가볼까? Emma has a terrible toothache, so she must not. It's anything. 될 것 같다. 자동으로 가볼까요? 빠르게 가봅시다. To get shot. I shouldn't have talked with her. I finally told her about your secret meeting. 응? 응? In this case, I thank you even though I didn't know how. 오케이. 왼쪽 거? 네. 다음. She must be very good. Look at her by her. Okay, 그래서 수민이 채점 또 됐습니까? Emma has a terrible toothache. Emma가 언제 심각한 치통이랍니까? 언제 심각한 치통이랍니까? 그렇죠. 현재 심각한 치통이죠. So, 그러니까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다니까. So, she must not eat any sweets. 가 맞는 표현이죠. 다음, this puppy will. 오케이, 그래서 this puppy will have get shot. 뭐 이거는 뭐 중학교 문법인 거죠. will하고 must를 같이 못 쓰니까 will have to get shot고 get shot의 뜻은? 오케이, get 뒤에 얘는 주사죠, 주사. 그래서 이 강아지는 주사를 맞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Get shot. 주사 맞답니다. 이 강아지, 미래의 의무니까 will have to 써서 이 강아지는 주사를 맞아야만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의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약간, 3번, 4번이 조금 뭐 난이도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쩌고, 뭐 일단 보니까 should not talk with her 하면 현재 말하면 안 된다고 shouldn't have talked with her는 언제 과거에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말을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을 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내가 마침내 결국은 그녀에게 무엇에 대해서 너의 비밀 결혼식에 대해서 뭐 해버렸다? 말해버렸다 이 말이죠. 내 입이 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I shouldn't have talked with her가 돼야 되겠죠. 나는 그녀와 대화를 과거에 나누지 말아야 했는데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너의 비밀 결혼에 대해서 과거에 말을 해 버렸다니까. shouldn't have pp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다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녀가 언제 뭐 했습니까? 과거에 주장했죠. 그녀가 과거에 주장했습니다. 뭐를 주장했냐? 뭐 일단 내가 춤췄었다고 내가 춤춰야 한다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뒤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뭐 했다? 그렇죠. 뭐, 과거 시제 춤췄죠. 어떤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기에 생겼던 말은 how to dance겠죠. 내가 심지어 춤추는 방법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과거에 춤을 췄었다니까 여기에 I dance인데 마치 뭐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죠.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렇죠. 여기에 should가 생략되었기 때문이죠. I should dance. 그녀가 과거에 주장했습니다. 내가 춤을 춰야만 한다고. 그래서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거지. 이게 현재 시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must be married. 그렇죠. 이거 뭐 현재 강력한 추측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가 있었다? It is certain that she is married. 하고 갔다 했죠. It is certain that she is married. Look at her diamond ring.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봐라. 결혼 현재 한게 틀림없어 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잘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A가 됐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지금부터 가볼까? 프레도. 오케이. Fredo must leave for home before it got dark. 계속해서 수민. Okay, people must not park by the hospital entrance. 그래서 한 번. You must carry your passport to me. 이거는 꺼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t all times. You must carry your passport with you at all times. 그래서 4번. 오케이, 완전 소원. She must be exhausted. Okay, 6번. Okay, 그래서 채점 다 맞았다. 수민이 너도 다 맞았습니까? 하나 틀렸으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6권 뭐 어떻게 고쳐줄까? 6권 어떻게 고쳐줄까? 패스트로 해야 될 것 같아. 또 패스트로 고쳐야 된다? 패스트로 고쳐야 되는 이유 그럼 어떻게 떠났을지도 모른다. 예, 그러면 힌트를 확실하게 줄게요. 1번이 틀렸습니다. 아, 해서 들어오셔야 된다. 오케이, 풀어야겠습니다.
오케이, 프레도는 뭐 집, 그러니까 리브 홈하고 리브 포 홈이 다른 건 알죠? 리브 홈은 집에 있다가 떠나는 거고, 리브 포 홈은 집을 향해서 떠나는 거죠. 뭐 어쨌든 뭐 before it got dark 뭔 뜻이에요? 어두워지기 전에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거 보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건 head to죠, head to. 그래서 프레도는 과거의 집으로 떠나야만 했으며 실제로 떠났다라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어두워지기 전에 떠나야만 했었고 실제로 떠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뭐 이거 have to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안 되죠. 금지죠, 이건 금지. 그렇죠? Hospital entrance by the hospital entrance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병원 출입구 옆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차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표현이니까 이건 must not밖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뭐 정리하면 과거의 의무기 때문에 과거의 의무는 과거의 의무 같은 경우에 had to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건 금지기 때문에 don't have to 해서는 안 되겠다. must not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should not이라든지 must not. 근데 뭐 이거 이 must not 쓴거 보니까 이건 그냥 도덕적 의무가 아니고 법적 의무인 거죠. 이렇게 이걸 어기면 벌금 내야 되니까. 벌금 내다가 뭐죠? 벌금이 뭐죠, 영어로? 벌금. 그쵸? 그쵸? Fine은 뜻이 좀 많습니다. I'm fine. 이 뜻은 좋은, 괜찮은. 벌금도 있고요. 미세함도 있다 했습니다. Fine dust가 그래서 미세먼지였죠. 파인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must not 바꾸고 그다음에 you must carry your passport with you all the time 이거 have to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그렇죠. 해야만 한다죠. 항상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 뜻이죠. 패스포트 여권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약간 뻔하죠. 미래 의무죠. 학생들은 미래에 끝내야만 할 것이다. 너 그들의 뭐 과학 숙제를 내일까지 끝내야만 할 것입니다. 미래 의무니까 will have to. He has been working for 18 hours.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죠. 그래서 그는 18시간 동안 일했으면 지금도 일하는 중입니까? 중이다란 뜻이니까 exhausted는 T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렇죠. 피곤한 이 말이죠. 그는 피곤함에 틀림없다. 그러면 has to로 바꿔 쓸수 없죠. 이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어임에 틀림없다죠. It is certain that he is exhausted하고 같은 거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6번을 막 고치려고 하셨는데요. 오케이, 억울하겠네요. 일단 her car is gone. 뭔 소리예요? 그 여자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여기에 있는 해석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녀가 이미 그렇죠. 언제 떠났음에 틀림없다. 그렇죠.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는 must have PP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녀가 과거에 이미 떠났던 게 틀림없어서 그래서 현재 차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복습해야 될지 알겠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번 순위부터 마이클. 슈트 해브 본 종이가 마이클 has hurt his ankle. He shouldn't have gone jogging in the rain. 해야 될것 같다. 계속해서 I have a sore throat and stuffy. I should see a doctor. 해야 될것 같다. 오케이. 다음 D. You should have come to. You should have come along. 왔다. 오케이. Come along의 뜻이 뭘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Exhibition 아까 물어봤었죠? 오케이. 여기 추측하기는 좀 어렵네. 그래서 4번. 다이아나? 다이아나 was able to cross them. She should have gone. You should. Earlier. 그래서 Jill. You should take a long rest. 네, 지금 채점.
모두 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춤이 채점. 4번. 슈드. 해브. 슈드 해브. 갓. 업. 어리어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한 개 틀렸습니다. 지우. 그러니까 고치기 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점하기 전 기준으로 한 개 틀렸고 당연히 4번이 틀렸죠.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Michael has hurt his ankle. 뭔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이면 그 같아요. 결과죠, 결과. 이게 결과죠. 그래서 언제 다쳐서? 현재 다쳐서, 아니죠. 과거에 다쳐서, 앵클은 뭐예요? 발목이죠, 발목. 과거에 다쳐서 현재 걸을 수 없다라는 결과적인 용법인 거죠. 마이클은 과거에 발목을 다쳐서 현재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해놓고, he shouldn't have gone jogging in the rain. 그는 빗속에서 언제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과거에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었다죠. 조깅하러 가지 말아야 했는데 갔다가 다쳤다. 이 마이클은 우리 학원에도 비슷한 사람 있죠. 됐습니까? I have a sore throat and a stuffy nose. 나는 언제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힙니까? 현재 아프죠. 그러니까 I should see a doctor. 현재 보러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exhibition은 전시회죠. 전시회. 그러면 exhibit는 뭘 것 같니? exhibit 전시하다. 그렇죠. 전시하다, 보여준다. 이거 빼야죠. exhibit 전시하다, 보여준다. display의 뜻이죠, display. 그래서 그 전시회가 언제 흥미로웠답니까? 그쵸, 이게 절전적인 건 과거 시제라는 거죠. 과거에 흥미로웠으니까 너는 come along, 뭐 하다. 그쵸, 함께 가다, 같이 가다, 이 뜻이죠. 그래서 너는 과거에 같이 가야 됐는데 안 갔다 라는 표현인 you should have come along 해야 되겠죠. should have PP의 과거에 안 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다이아나 같은 경우에 다이아나가 수업에 오늘 또 늦었는데 무슨 시제로 또 늦었어? 그렇죠. 과거에 또 늦은 거죠. 그렇죠. 과거에 또 지각했었다. 그러면 그녀가 언제 더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안 일어난 거야. 그렇죠. 과거에 더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안 일어났으니까 she should have got up 또는 she should have gotten up 해야 되겠죠. she should have gotten up earlier. 더 일찍 일어나야 했었는데 안 일어났어. 유감을 표현하고 있는 과거 행동에 대한 유감. Jill is very ill at the moment. at the moment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now의 뜻이죠. now. 지금 이 순간이 말이죠. right now의 뜻이죠. 그러니까 뭐 at the moment 뭐 모르더라도 is니까 현재 아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is는 sick하고 좀 비슷한 뜻입니다. 지금 현재 매우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take a long rest 해야 되는 건 언제? 현재 또는 미래니까 여기다가 have plus pp 같은 쓰면 안 되겠죠. she should take a long rest. 긴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맞으면 그대로 가고 틀리면 틀린 곳을 고쳐서 읽기. 틀린 곳부터 가보면 되겠네요. You must not exceed the speed limit. You must not exceed the speed limit.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다음 I suggest to the judge. 오케이. 조인들을 조인으로 고친다? 그 힌데? 그것도 조인 할 거야? 힌데? 조인으로 바꿔야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you have to, don't have to, you have to 바꿔야겠다. You have to be an expert to enjoy classical music. 오케이, 그럼 4번. 그대로 읽는 거 맞아요? 하도 작게 읽어가지고 누가 그 작게 읽어요? 틀린 곳이 없다? 네. 오케이, 그래서 채점 해보겠습니다. 수민이 생각에는 should join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른 건? 3번. 3번 잘 모르겠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뭐 헷갈린다면 뭐,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옵션 2는 뭐냐? 그대로 하는 거다. 또?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부분 얘는 둘 중 어디서 옵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게 맞다는 얘기가 이게 둘 중 어디로 맞는 것 같아요. 머스트 조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아, 저 두 번째 거 슈드 조인. 슈드 조인으로 바꾸겠다? 3번으로. 자유롭게 고치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exceed the speed limit. 자, exceed the speed limit. exceed 뭐 하다? 초과하다. 속도 제한이죠. 속도 제한을 과속하다 하면 되겠죠. 과속하다. 그러면 여기에 전달하는 뜻은 너는 과속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과속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don't have to가 아니고 must not exceed the speed limit 해야 되겠죠. 과속해서는 안 돼. 금지죠. 법을 어기는 거지, 이건. 그 다음에 2번. 내가 언제 뭐 했어요? 내가 과거에 제안했죠. 그가 언제 뭐 한다고? 그가 내년에 군대 입대해야만 한다고 제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should join이잖아. 아니, 아까 join. 어? 왜 join이거나 또는 그래서 조인 하거나 슈드 조인 하거나 왜 그래 내가 낚시질 했는데 왜 걸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짓 하는 게 suggest 말고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suggest 말고 continue 아 recommend 그렇죠 recommend, insist 이런 것도 있었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don't have to, have to, have to로 바꿔야 된다면 왜 have to로 바꿔야 됩니까? 해볼게. You have to be an expert를 뭐지? You have to be an expert. Expect 아닌데요? 넌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To enjoy classical music. 고전 음악을 즐기기 위하여. 그러면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to enjoy classical music. 너는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은 어법상 틀린 겁니까? Don't have to be an expert 이러면 아니죠. 틀린 데가 없는 문장이고 응, 클래식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 이런 뜻이죠. 전문가 아니면 클래식 음악 들으면 안 됩니까? 경찰이 잡아갑니까? 아니죠.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 그러니까 틀린 곳이 없는 문장. 그러니까 참, 내가 오늘 시험 칠 게 있었던가? 내가 여기서 잠깐 먹어. 아 있구나. 잠깐만요. 시험 좀 내주고요. 그래서 you shouldn't have spent so much on clothes. 이건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누구는 언제 뭐 한다? 과거에 쓰지 말아야만 했었는데 썼다 이 말이죠.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옷에다가 이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 옷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말아야만 했는데 썼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태가 돼버렸어?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돈이 바닥난 상태가 되어서 현재 돈이 없다라는 결과적인 법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D123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부터 가볼까?
We should have been getting late here for hours. Okay, 그래서 이번 I knew that I should have gone to bed early, but I wanted to surf the internet. Okay, 한번 You must not smoke inside the building. It's not allowed. 오케이 okay, 그래서 채점 수민 다 맞는 것 같다 또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It should have been getting late 뭔 소리? It should have been getting late 과거에 나 넘는데 아. It should have been getting late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는데 안 했다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과거에 늦어야 했는데 안 늦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we've been here.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 시간 동안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여기 오랫동안 여기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과거에 점점 늦어야만 했었는데 늦지 않았어. 우리는 여기 오래 있었어. 우리는 늦었어. It must be getting late. 그죠? It must be getting late. 그렇죠. 우리는 이는 아니고요. 그냥 이건 비인칭 주어고 비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고요. 늦었어.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게 엄청 시간이 늦어진 게 틀림없어져 이거. 현재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뭐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시간이 얼마나 된지도 모르고 계속 있었단 말이야. 11시 정도 된 게 틀림없어 이마 현재 어? We've been here.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늦어진 것이 현재 늦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과거에 늦어야 했는지 안 늦었다야. 됐습니까? 그 다음 I knew. 내가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내가 뭐 해야 했다라는 것을, 내가 언제 뭐 해야 한다는 것을, 과거에 일찍 자러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러 가지 않았단 얘기고, 뭐 자러 가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지만 나는 인터넷 언제 서핑하고 싶었어. 과거에 하고 싶어 가지고 늦게까지 잤단 얘기니까 내가 자러 가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should have gone to bed early죠. 그다음 뭐 3번 쉽죠. You must not smoke inside the building. 너는 현재 건물 내부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 행동은 허가받지 않은 행동입니다. Isn't smoking 대신 맞죠. 그러니까 칼질하게네요. 나는 그 콘서트를 위해 더 많이 연습을 해야 했었는데 하지 않아서 후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연습해야 했는데 안 했다. 수민. Should have practiced more for the contest 하면 이 표현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지훈 그는 우리가 제임스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insisted support James. Fitness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3번 오케이. 그래서 이거 natural 이거 natural 뭐 다음에 배운 거지? natural은 뭐 다음에 배운 겁니까? 내 다음에 배운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어떤 의미다? 그렇죠. 비슷한 거였죠. 비슷한 문법. 그러니까 자연스럽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 들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해야 한다고 여기에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마치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시제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should가 생략된 거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ould rather 풀어봅니다.